안녕하십니까. 지산가스타 지산 전창룡입니다. 그 전에 부동액에 대해서 현대기아차 부동액 바뀐 거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녹색에서 빨간 걸로 바뀌었으니까 가급적이면 부동액 교체할 때 빨간 거를 교체를 해라.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얘를 보시면 얘도 에틸렌 글리콜입니다. 그죠? 에틸렌 글리콜. 그죠?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게 프리필렌 글리콜인 줄 아는데 그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에틸렌 글리콜하고 저기 프로필렌 글리콜하고 여기 섞어 쓰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. 그죠? 주의사항을. 그러니까 그 한국말은 끝까지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, 이게 완전히 이게 뭐 프리필렌 글리콜로 바뀌었나 보다. 안 바뀌었다니까요. 에틸렌 글리콜이라고요. 그런데 제가 왜 녹색 그 부동액하고 이 빨간 죽죽한 거하고 섞어 쓰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지금 이제 후배 동생 차는 한 번도 교체 안한 건데 여기 보시면 녹색입니다. 이 안에 보시면 보이시나요? 녹색이죠. 제가 라이트로 한번 비춰드릴게요. 이게 녹색입니다. 그죠? 겉에서 봐도 딱 녹색인 거 티가 나죠? 그죠? 그런데 저기다가 여러분들이 아, 내차 부동액 없어. 그러면 부동액 부품 대리점 가서 사서 보충을 해야겠어.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. 절대 안 됩니다. 왜? 유종이 틀려서 그런 게 아니라 자, 보십시오, 여러분들. 이 녹색 현대 거 정품입니다. 케이스만 다른 겁니다. 뭐 하는 거라. 여기다 이제 빨간 걸 붙겠습니다. 색깔이 검해지죠? 여러분들이 피하식별 하기가 안 좋죠? 이렇게 되면 맑고 투명했던 저런 이 녹색의 부동액이 빨간 거가 들어가서 거의 짙은 검은색에 가깝게 됩니다. 섞이게 되면.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생각에, 아, 이게 엔진이 나간 건가? 부동액이 상태가 괜찮은 건가? 변질이 됐나? 엔진이 헤드가스켓이 나가서 뭐 부유물질이 나오나? 이렇게 여러분들이 피하식별이라면 뭐하고 식별하시기가 안 좋습니다.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동액을 교체할 때는 녹색을 이 구형 녹색을 현대 기아 거 녹색을 다 뺐을 때는 녹색입니다. 지금 좀 약간 어두운데 녹색을 다 뺐을 때는 지금 판매하고 있는 빨간색 에틸렌 글리콜 이 유종을 넣는 게 좋다. 자. 다시 쏟아내고 이거 마술이 아닙니다.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. 굉장히 진짜 검은색에 가깝죠. 이게 통에 들어가면 더 검어집니다, 여러분들.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리저브 탱크죠? 자, 여기다 넣고 다시 한번 이렇게 빨간 거 원액입니다, 둘 다. 이렇게 섞으면 검해집니다, 이렇게. 이게 먹물도 아니고 뭡니까, 여러분들? 그래서 제가 부동에 현대기아차가 내수시장 한 80%, 75% 이상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? 교체하실 때는 유종이 틀려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세면 거의 검은 색깔에 가깝게 변질이 돼버린다.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물감 갖다 해보지 않았습니까? 그죠? 그래서 신구형 부동액을 갖다가 섞어 쓰지 말라는 겁니다. 제 얘기는. 근데 한 요만큼 리저브 탱크 있는데 지금 보시면 F선 있는 데까지 넣어야 되는데 풀선 여기 없고 로우선 밑에 있다. 그러면 요 정도 들어가는 건뭐 적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? 그런 거는 수돗물이나 정 없으면 그냥 신형 빨간 거를 넣어도 된다. 아시겠습니까? 차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. 색상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가 있고 신형이 아무래도 구형보단 좋을 거 아닙니까? 좋겠죠. 신형이니까.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제가 오늘 리저브 탱크를 하나 주문을 했습니다. 얘 동생 거 어차피 교환하는 거
부품대만 들어가면 되니까 여기 보시면 탱크 아세이 리저버라고 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들 이 탱크 뭔 힘이 있겠습니까? 엔진이 이 고열, 이 GDI의 2.4 엔진인데 고열, 그리고 부동액이 또 고열, 그러면 이 FRP 2통은 변질이 되고 나중에 어느 부분에서 크랙이 가서 또 부동액이 누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10년 가까이 되고 뭐 12만, 13만 막 이렇게 넘어간다 차가, 그럼 부동액 내가 갈아야 된다,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? 이 냉각수통 교체하십시오. 이거 보조탱크입니다. 보조탱크, 여러분들이 아시는 리저버 탱크, 리저버 탱크라고 부르는데 이거 뭐 몇십만원 하지 않으니까 가급적 교환하십시오. 이런 방식은 상관이 없는데 얘는 지금 보면 캡을 이렇게 닫았다가 이렇게 열었다가 하지 않습니까? 돌려서 닫았다가 돌려서 여는 방식의 또 보조탱크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 나사산이 안 좋겠죠. 플라스틱이니까 쇠도 아닌데. 그래서 리저버 탱크 관리 잘해라. 리저버 탱크 어떻게 해라? 10년 이상 됐고 10만 킬로 이상 넘어갔다 차가, 그러면 점검하시고 어차피 여러분들 카센터라는 곳 거주지 가까운 자동차 정비소 가실 거 아닙니까? 그죠? 그런데 가셔갖고 반드시 부동액 신형으로 교체할 때 어떻게 해라? 이 냉각수통 확인하시고 교체해라. 무조건 교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태가 좋으면 안 가르셔도 됩니다. 그런데 내 차가 10년 가까이 되거나 뭐 10만 킬로가 후까닥 넘어갔고 12, 13만 정도 탔다, 그러면 뭐가? 이거 플라스틱이라 약하다, 이거 고열을 항상 견디는 애인데 뭐가 좋을까?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거 뭔 힘이 있겠습니까? 여러분들이 보셔도, 그죠? 아시겠죠? 그래서 냉각수 보조탱크 부동액 교체할 때 같이 교체해 주는 게 좋다. 어떤 차? 나이 드는 차. 이해가 다 되시죠? 여러분들 자, 겨울철 잊지 말고 부동액 교체하셔야 되는 분들, 총 주행거리 10만 킬로 넘고 그리고 10년이 가까이 됐거나 넘은 차들은 항상 확인하시고 교체하시는 게 좋다. 뭐? 부동액하고 이 리저버 탱크 같이 교체해라. 그리고 전에 얘기했듯이 이 라제타 호수 육안으로 보이는 거 안 좋으면 같이 교체하라. 그 중에 또 하나 악세사리, 이거 덤으로 얘기해 드리는 건데 이 라제타 캡, 이 고무도 삭습니다 여러분들. 그래서 예전 영상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싹 교체하시면 냉각계통에 대해서는 완벽하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여러분들 항상 좋은 차 엔진, 냉각계통, 부동액, 안티프리즈, 쿨런트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갖고서 여러분들 차 관리 잘 하십시오. 아시겠죠? 여러분들 항상 영상을 보실 때 끊어 이렇게 보시면 헷갈립니다.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미흡한 영상이라고 해도 미진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 아저씨 뭐라고 얘기하나 잘 들어보시면 차 관리하는데 진짜 도움 많이 돼요. 제 말 믿으세요. 전적으로 믿으세요. 여러분들 잘 되시라고 그러는데 왜 끊어 이렇게 보십니까? 아시겠죠?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, 특히 젊은 분들, 나이 드셨는데 또 마음이 젊은 분들, 적당한 삶에 안주하지 마시고 좋든 나쁘든 긍정의 마음으로 내가 저 높은 곳에 도달할 수 있다, 올라갈 수 있다, 용기와 희망과 열정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시면 반드시 꿈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 반드시 잘 되실 겁니다. 제 말 믿으십시오. 아시겠죠?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, 멤버십 회원 가입, 지상카센터 채널에 항상 응원이 되고 힘이 됩니다. 여러분들 뭐든지 여러분들 하시는 일들이 잘 돼야 제가 잘 됩니다. 아시겠죠? 여러분들 항상 잘 되시기를, 항상 오늘도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주일날 교회 가서 기도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뻥 아닙니다. 진짜입니다. 여러분들 항상 잘 되시고, 잘 되시면 이 다음에 멤버십 회원 가입도 꼭 해주십시오. 알겠습니다.
다음에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. 지산 전장령입니다. 고맙습니다.